나하고 동갑이요. 신부터 벗겨주는 은난 씨. 어, 누님도 오셨네. 네. 네. 들어 다 문 갔다 오는 거야? 네. 야. 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죠. 네, 안녕하세요. 언제 이렇게 왔어? 응? 갑자기. 아이고. 얼마니? 네. 손주는 왜? 팔남매의 장남.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아이고. 참 달라졌다. 오빠예요, 오빠. 막내, 막내 동생. 저 막내고. 아, 그러면 여덟 번째. 나는 두 번째요. 어디였어? 아니, 더요. 23세 대대로 농사짓는 집의 만면일이가 된 은난 씨. 끼니마다 2, 30명의 밥을 차리는 건 예산 일이었다. 아이고, 맛있겠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어. 아, 그래? 야, 얼굴도 좋아졌다. 아, 그래요? 네. 서울 사는 거보다 내일 맞지? 네, 공기가 좋아졌고. 네. 싱싱해서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가? 제가 제일 맛있을 거예요. 네. 아, 맛있게 생겼다. 이거 뜨끈한 밥상부터 차려내는 은난 씨. 이게 뭐야? 그래요? 시금치야? 그 저기 저 가을에 뿌려놨던 거? 네, 그렇게 달고 맛있게 보냈더라고. 야, 우리 올케가 자주가 많아요. 커튼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애들 옷 잘해요. 애들 옷도 만들었었고 올케를 참 잘 얻었어요. 저는 반일에도 남들 하나 반목 더 해. 아, 그랬어요? 잘해. 그 이렇게 한 번이나 와보면은 병나서 저게 그 밖에서 떼약밖에서 일을 하고도 와서 다 목욕을 시켜줘. 목욕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거 보면은 그동안 좀 잘해줬어요. 그냥 부드럽네. 네. 지금은 우스워만 하지만 내가 그때는 진심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렇지. 나는 집에 왔는데 나 버리지 말어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갔는데 할 데 없어 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웃지. 그거 생각하고 가지 말라고 전 그랬었어 내가. 그러니까 안 사다 먹었어 그래? 남편을 살리는 난 씨. 모두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다.